식사 후 이어지는 기본 제식 훈련. 공포의 빨간 모자 후손들이 다시 돌아온 고조 할아버지를 반겨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팔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데 팔 보호대를 착용할 때는 너도 알다시피 훈련은 참가하기 힘들다.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에 팔에 착용한 보호대를 푸는 정명 오빠. 많이 아플 텐데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 교관과 함께 배워볼 과목은 제식 훈련 중에서도 따라합니다. 걸음과 행진. 걸음과 행진. 걸음과 행진. 걸음과 행진. 조개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걸음 바꿔. 가. 하나, 둘, 셋, 넷. 좌향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돌아. 가.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정면으로 이동을 하다가 왼쪽 또는 오른쪽 뒤로 이동할 때 필요한 제식이 무슨 제식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앉아. 분명히 교육 시작하기 전에 교관이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훈련맨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못하는 것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어서. 서. 훈련병 중앙으로. 조교의 시범 후 이들의 고조 할아버지 정명 오빠의 제식 시범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동기들을 향해 설 수 있도록 합니다. 280번 훈련병 바른 걸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 못하고 지금 좀 까먹었습니다. 훈련병 대답할 때는 항상 큰 목소리로 대답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네. 바른 걸음 까먹은 것 같아도 몸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른 동기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합니다. 우양 우 하나 둘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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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서. 하나 둘 좌우로 정렬.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아,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그래야 되나? 좀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아, 그게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랬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속상했어요, 약간.